말 잡아 잡고 말고 서 잡아 배우고 안성 맞춤 깽새치고 운봉내기 침치고 술구리고 떡내치고 홍문년 도풍잔치 항장에 갇혀 칠지 요요요 양반 내 맘 한가여 석상에 비켜 앉아 고금사를 곰곰이 생각할지 어디서 음악 캥캥하는 소리 양반이 내가 참을 잊지 못하여 나온 집에 말뚝이 놈만 불러보자 이런 말뚝 시끄럽다 시끄럽다 이런 말뚝 어허 이 사람들아 시끄럽네 시끄럽네 이런 말뚝아 예 통 선생님 광화를 하고 이 천목만 하면 그림을 그려있고 이 수상무용은 지상에 번번한 뒤 양호 천만사 활보충방자를 하니 대교천지 빙안이라 어디에서 말뚝이를 부르는지 나는 말뚝아 잔소리 말고 저만치 물러서서 인사가 탱탱 꼬라 올려라 누구시옵나이까 평양 감사받던 청보 생원이시옵나이까 이런 말뚝아 청보 생원님은 바로 이 양반이 그 양반이시다 그리고 저기선 저 양반을 보아라 한쪽은 수원 백서방이 만들어 한쪽은 남양 홍서방이 만들어 접으로 적으로 된 양반이시다 그리고 저기 저 밑에는 저 도룡을 보아라 남북에는 빨아놓은 김치가닥 같고 밑구녕 빠진 춘충이 같아도 내가 평양 감사 갔을 때 병풍 뒤에서 낮에 만든 내 아들일세 인사가 탱탱 꼬라 올려라 오마탱탱 까마귀 슬피 울째 까까까 더 슬피 울째 그렇지 까마귀 슬피 울째 까까 그렇지 한 곳을 점점 내려가 마하게 내려서니 아이고 이쁘다 연양공주 난양공주 진채공 대승을 백릉파시 모연 적재홍같은 모두 모두 모여서서 이 양반이 나를 보고 반겨하니 내 어깨가 철철철철 헌터에 강아지 새끼 모이듯이 물기 밑에 동서리 새끼 모이듯이 여 연등못에 술렁탱이 모이듯이 모두 모두 구해서서 아니 그 말뚝인지 개뚝인지 하고 장중에 들어서서 제 뻥글이 부르듯이 말뚝아 말뚝아 불러대니 아니고 소인은 상놈이라 네 이놈 정확할지라도 소인의 근본을 들어보소 우리 7대 8대 부대조께서는 남병사 북병사를 지내셨고 우리 4대 5대 6대조께서는 이 평양감사마다 하고 아이
성격제 도장원의 성지 첫판을 지내서니 아니 그분 뭐니